안녕하세요. 저는 홍씨입니다. 원래 야외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요즘 장마철이라서 날씨가 굉장히 안 좋네요. 오늘 비 온다 안 그랬는데 왜 비가 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차장에서 찍다 보니 조금 어두운 거 양해 바랍니다. Sorry. 새내기 운전생들은 내 차 어디를 봐야 되는지 느낌도 감도 없고 무조건 정비소에 맡기기에는 뭔가 눈탱이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가만히 냅두기엔 뭔가 찜찜하죠? 그래서 홍씨가 준비했어요. 차일못들을 위한 내 차 자가 정비편! 생각보다 굉장히 쉬우니까 집중! 차는 본인 룸에 있는 부품들이 제일 중요하지만 이것들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바로 사람으로 치면 신체 중에 발에 해당해요. 뭐 발이 없으면은 못 걸어 다니듯이 자동차도 바퀴가 중요하니까요. 먼저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동차 패드는 다른 말로 라이닝이라고도 불려요. 풋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브레이크 오일의 유압을 발생시켜 양쪽의 패드가 밀려서 가운데 원판처럼 보이는 디스크를 쫙 잡아주는 원리예요. 마찰 방식으로 제동을 해주기 때문에 디스크 패드는 소모품이라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고 고열에 시달리는 부품이라서 겨울철에 비해 여름 같은 이런 시즌에 마모가 조금 더 빨라요. 내 차 브레이크 패드가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해요? 확인 방법은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하지만 고개를 숙여서 막 휠 안쪽으로 막 다가가야 되니까 조금 약간 번잡스러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들 스마트폰 쓰고 계시죠? 스마트폰 요거 하나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라이닝을 봐야 되는데 어두워서 더 안 보이고 여기까지 얼굴을 다 대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핸들을 조향해서 바퀴를 한쪽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조금 더 보기 좋아요. 자, 이렇게 돌려놓으면은 한결 더 보기 수월해지죠? 그래도 지금 제가 주차장에 있어서 조금 더 어두워서 안 보일 수가 있는데 보기가 그래도 쉽지가 않아요. 이럴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폰, 또 얼마 전에 제가 또 핸드폰을 바꾸긴 했는데 갑자기 자랑. 여기서 어디를 찍어야 되냐. 바로 요 한 뭉탱이 요거 보이시죠? 요게 바로 라이닝이거든요. 요쪽 안쪽을 찍으셔야 돼요. 아무데나 찍으시면 안 됩니다. 자, 요렇게 후레쉬를 켜고 보면은 훨씬 더 잘 보여요. 요 안쪽에 라이닝이 보이네요. 자, 잘 보이세요? 요 안쪽에 지우개 같이 생긴 그게 라이닝이에요. 이거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사람도 아닌데 하나, 둘, 셋을 왜 하지? 요게 라이닝이에요. 요 안쪽에. 보이시나요? 한 3mm 정도 남았을 때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3mm가 새끼손톱의 한 3분의 1? 그 정도 남아있다면 교체하시는 게 좋아요. 사진첩에 들어가서 방금 찍은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 깔끔히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때 패드의 마모 상태가 브레이크 플레이트보다 마찰제가 비슷한 두께이거나 작게 남아있다면 교환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주행 시에도 확인이 가능해요. 풋브레이크 페달이 너무 길게 박힌다거나 진동 또는 끽 하는 소음이 발생한다면 당장 교체를 추천드려요. 특히 진동 소음이 발생된 것이라면은 디스크와 닿았을 확률이 높거든요. 디스크가 손상되면 큰 돈 들어요. 웬만한 타이어 값보다 비싸죠. 그리고 이거 모르시는 분들 은근 많으세요. 본인 룸 열기! 보통은 왼쪽 다리 쪽에 레버가 있죠. 한 번만 이렇게 딱 당기면 보닛이 덜컹 하고 조금 열려 있어요. 좋은 차들은 두 번 당겨야 되죠. 그러고 나서 보닛을 열려고 보면은 덜컹 덜컹 안 열려요. 그래서 내가 잘못 열었나 싶어서 다시 레버를 몇 번 당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다고 안 열립니다. 보닛 후드에는 안전장치가 하나 더 있어요. 미세하게 열린 틈을 보면 갈고리 같이 장치 하나가 더 있거든요.
거기에 조그만 레버가 있는데 그거를 살짝 제껴줘야지 보닛이 열리거든요. 자, 요렇게 왼쪽에 레버가 있습니다. 이 차는 지금 왼쪽 다리 쪽에 요 본인 여는 마크가 있지만 요쪽에 있는 차들도 있고 요 안쪽에 있는 차들도 많죠. 이쪽을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 이렇게 레버를 당기면 소리 들으셨죠? 소리 들으셨죠? 보면 요 안쪽에 노란색 레버 보이시죠? 요거를 당기면은 본닛이 열려요. 일단 안 누르고서는 그냥 당겨 볼게요.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이번에는 레버를 당기고 열어볼게요. 이 안쪽에 노란 색깔 레버를 당기고, 하나, 둘, 셋. 차차차차차차차차. 수입차들은 보통 보닛을 열면은 자동으로 고정이 되지만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셀프로 지지대를 고정해줘야 돼요. 지지대는 왼쪽이나 이 보닛 앞쪽에 많이 있어요. 이 차는 여기 앞에 있네요. 요거를 이렇게 힘있게 하면 이렇게 꼬챙이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를 여기 홈 여기다가 끼시면 돼요. 그러면은 끝. 그리고 워셔에 보충을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보닛을 연 다음에 파란 색깔 마크를 보면은 그게 워셔에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이거 그냥 뚜껑 똑 열고 워셔에 사다가 넣으면은 끝인 거예요. 이 차는 여기에 워셔액이 있네요. 보통은 파란색 마크로 뚜껑이 되어 있는데 이 차는 뭐 좀 자세히 보아야지 이렇게 찾을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창문 모양이 그려진 워셔액 마크를 잘 확인하시면 돼요. 이렇게 뚜껑을 똑 열고 여기에 워셔액을 보충해 주시면 돼요. 여기 워셔액 넣을 때 업자라고 하죠. 일명 카센터 일하시는 분들은 그 워셔액 통을 한 번에 바바바바 흔들어 갖고 한 2초 만에 그 많은 용량을 넣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배터리 갈기. 이거는 셀프로 남자분들이시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한 번에 잡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저 같은 여성분들이나 전기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요즘엔 출장 배터리 교체 업체도 많아지고 있어서 그런 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일렉트릭 전기 마크가 보이는 이것이 바로 배터리랍니다. 배터리는 뭐 수입차 국산차 할 거 없이 한 번에 알아보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이거는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은 셀프로 교체하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 아까 말씀드린 업체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본닛 열어본 김에 엔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요 가운데 있는 요게 엔진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요거는 그냥 뚜껑이에요. 플라스틱 커버. 디자인 커버라고 하죠. 예뻐 보이게 카바를 씌워놓은 거야. 카바. 엔진 오일도 여기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요 노란 색깔 요 손잡이 보이시죠? 요거를 뽑아서 엔진 오일 색깔이라든지 수명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뭐 색깔이 짙으면 안 좋고 맑으면 좋고 뭐 말들이 많긴 한데 솔직히 이거는 좀 자동차의 지식이 해박하고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나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막 저 같은 일반인들은 봐도 모르겠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차계부 어플을 쓰면서 운행 키로수에 맞춰서 교체를 하고 있어요. 그 외에 엔진룸 쪽에 있는 부품을 셀프로 정비할 수 있는 거는 너무 이제 하드코어라서 그거는 정비소를 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장마철에 와이퍼를 작동하는데 삐빅 삐빅 소리가 난다? 이것도 셀프로 소리를 없앨 수가 있어요. 소리가 나는 원인은 유리와 고무가 불규칙하게 접촉돼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요거를 한쪽 면으로 꾹꾹꾹 접어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엔진 미션 개통 부품이 제일 비싸므로 제일 중요하지만 자동차에서는 어느 부품 하나 빠질 것 없이 신경을 써줘야 장구장 없이 오래오래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분명 생명이 없는 물체인데 사람도 아닌 것이 손이 많이 가죠? 간단한 상식만으로 붕붕이야 나의 안전을 손쉽게 대비하는 셀프 자가정비! 그 외에 궁금하신 거나 나는 나만의 꿀팁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